허허허, 슬슬 시즌2로 넘어갈 때인데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살았지? 30%가 살았습니다. 70%로 줄어든 게 아니라 70%가 아예 줄었다. 살아남은 게 30%밖에 안 된다. 미친 새끼. 자, 주최자가 바뀌었습니다. 이제부터 시즌2 시작합니다. 20대 대통령은 누군가요? 20대 대통령이 아니라 1대 총통입니다. 자, 참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재맹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이번에도 생존자들에 대한 보상은 재난지원금뿐인가요? 생존자? 살아남은 사람들 말입니다. 살아남아? 제발 부탁드릴게요. 목숨만 살려주세요. 갑자기 아줌마 보니까 누가 생각나네. 안 돼! 저게 뭐지? 야, 456번. 네가 확인해봐. 형, 대체 아까 거기서 뭘 본 거야? 찍혀져 있었어. 아, 이봐. 이리 와봐. 무슨 일이시래요? 이 옆에 있는 식물들은 뭐지? 화초인데요? 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. 게임이 시작됩니다. 모두들 모여주세요. 그렇지. 문제만 미리 알면 식은 죽 먹기지. 참가자들은 주머니를 하나씩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주머니 안에는 구슬이 10개씩 들어있습니다. 이걸로 뭘 하라는 걸까요? 그 구슬은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입니다. 구슬을 가지고 마을에서 물건을 구입하세요. 결과적으로 마을에 들어온 돈은 없습니다. 그러나 구슬이 한 바퀴 돌면서 마을 상권에도 활기가 돕니다. 영감님은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? 깐축끼리는 니꺼 내꺼가 없는 거야.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은 왜 죽였더라? 동의서 제3항. 어? 참가자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게임은 중단된다. 맞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럼 투표를 하게 해주시죠. 투표? 민주주의 아닙니까? 민주주의? 저희에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... 인간?